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캠퍼박스, 벤박스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격에 대한 문의도 주시고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활용 방법을 많이들 이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제 이번에는 살짝 시리즈물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좀 보여드리면서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정형으로 두었을 때 1열과 2열을 그대로 두고 이 뒷공간 전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수납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촬영 나갈 때나 평상시에 뭐 차크닉이나 카크닉을 즐길 때 사용하는 간단한 짐들인데요. 뭐 조그마한 제품들, 뭐 부탄가스나 스피커, 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다가 수납함에 넣어주시고, 그 외에 뭐 가스 버너나 뭐 침구류 아니면은 그 위 차량 내부에 사용하는 감성 소품들 등등은 이렇게 그냥 널널하게 실으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공간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탄화를 하기 전 순정 상태에서 몇 센치 정도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열에서 2열 끝부분 뒤에 평탄화 판에서 이 캠퍼박스까지가 대략 133cm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누워서도 있을 수 있는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폭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전체 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 120cm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천장과의 고도 높이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 92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고도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끝부분보다 2열 쪽으로 올수록 천장과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썬루프까지 있어서 대략 한 96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앉은 키로 이렇게 허리를 쫙 펴고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천장의 머리가 닿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요즘엔 차 안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술자리를 갖는 그런 실내 활동들을 좀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에 최소한 성인 두세 명이 앉아 있어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뒤로 빠지게 되면 한 명, 그리고 이쪽에 둘, 셋, 네 명까지도 지금 최대로 앉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간단한 뭐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술자리를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이 평탄화가 되고 캠퍼박스로 수납 공간이 많은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차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아니면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제품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히려 평탄화보다는 이 내부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면서 요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거나 실내에서 활동을 하신다, 차박을 하실 때 전용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이 벤박스, 캠퍼박스 제품을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열 위치에 있는 평탄화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캠퍼박스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시는 높이로 캠퍼박스를 위로 올려주시면은 실내에서 식사를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테이블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 자체를 이렇게 위에서 뚜껑을 열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뭐 각종 취사 기구들을 안에 넣어 놓으셨을 때에도 편안하게 꺼내서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개인 채널인 슈퍼벤 채널에 오시면은 제가 유명한 차박지들이나 이쁜 차박지들에 가서 항상 이렇게 올려가지고 차 안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에다 테이블을 피시거나 바깥에서 취사나 취식을 하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간단한 식사를 하실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평탄화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캠퍼 박스를 이렇게 바깥으로 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좌식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네, 마음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아무래도 이 제품이 전동으로 위아래로 올라오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에서 그리고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활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평탄한 판에 앉아서도 편안한 등받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찾아낸 거라서 2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등받이가 돼서 이렇게 뭐 그냥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실 때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점이 활용도가 다양하고 정해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 더 편안하고 획기적인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하고요. 오늘은 딱 첫 번째 차크닉이나 간단한 스텔스 차박 차량 내부에서 활동을 위한 모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탄화 그 다음에는 또 캠핑 등등 여러분들에게 활용도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벤박스 컨텐츠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마루 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